제가 오늘 세 번째 강연으로 준비한 내용은 제가 했던 연구 중에 복잡계 과학에 관련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지금 오늘 한 두 개 정도 준비해 봤는데요. 그 내용을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는 그런 식으로 강연을 진행할 것 같아요. 예, 네, 이거 저한테 묻는 질문인데요. 제가 돌이켜 봤을 때 제가 지금 현재 가장 재밌게 생각하는 연구가 뭘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해봤어요. 어떨 것 같아요? 제일 재밌는 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연구를 하고 있는 이유는 그 문제에 흥미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만약에 그 문제에 제가 흥미가 없다면 지금 그 연구를 하고 있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연구가 제일 재밌어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연구를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아직 완결된 연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 여러분한테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은 지금 하고 있는 연구에서는 거의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다음에 재미있는 연구는 뭘까라고 생각하면 제가 했던 예전 연구가 저는 재밌어요. 그때도 당시 그 연구를 할 때는 그 주제가 저한테 아주 흥미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연구를 했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제가 가장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재미있게 생각했던 연구는 이전에 했던 연구인 거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무리된 그런 연구들이니까요. 그럼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게 뭘까 하면 남이 한 중요한 연구가 당연히 재미있겠죠. 이거는 순위로 치면 한 세 번째 정도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재미있는 건 아마 엊그제 읽은 논문 그 정도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생각하기에 재미있다고 생각했던 문제를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릴 텐데요. 1번은 아니고요. 지금 하고 있는 연구는 소개를 못 드리고요. 아직 안 끝났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 마무리해서 논문의 형태로 마무리한 연구 중에 제가 재밌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릴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 두 논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 논문으로 두 편 다 출판된 그런 연구들이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강연의 전반부에는 첫 번째 논문, 후반부에는 두 번째 논문 이렇게 나눠서 소개해드릴 생각입니다. 네, 논문 읽어보실 필요는 없어요. 네. 첫 번째 그 내용 그리고 두 번째 내용 모두 다 제가 벌써 이제 3년 정도 됐네요. 3년 전에 썼던 책에 있는 그런 내용, 그 책에도 일부는 있는데요. 그 이 책을 썼던 당시에 첫 번째 연구, 오늘의 첫 번째 꼭지에 해당하는 그런 연구는 논문으로 출판을 이전에 했었던 단계였고요. 두 번째 연구는 오늘 소개해드릴 두 번째 연구는 이 책의 일부는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 뒤로 연구가 조금 더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논문으로 출판한 건 작년 하반기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두 얘기를 소개해드릴 생각이고요. 오늘 제 뭐 얘기 재밌게 들으셨으면 이 책은 더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잊지 마시고 예, 여기도 있습니다. 예, 한 권씩 사주시면 제가 커피값에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논문인데요. 첫 번째 논문의 제목은 이렇게 영어로 돼 있긴 해요. 뭐냐면 인구 밀도, 인구와 그리고 어떤 퍼실러티니까 어떤 기관? 뭐 그런 거겠죠? 그 퍼실러티들의 밀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본 논문이에요. 근데 이 논문에 있는 논문에서 제가 가졌던 질문은 사실 이거예요. 학교를 어디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파퓰레이션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당연히 서울은 사람이 많이 살아요. 그죠? 그리고 뭐 강원도 산간에 가면 그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럴 때 만약에 두 도시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도시가 두 번째 도시보다 인구가 뭐라고 할까? 인구가 1000배가 더 많아요. 그럼 질문은 1000배가 인구가 많은 도시에는 학교는 몇 배가 더 많아야 될까라는 걸 질문할 수 있겠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그 과학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실제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그 살펴본 그런 연구입니다. 그 당시 질문은 이건 거예요. 학교를 어디에? 어디에라는 건 인구 밀도가 다 다르니까 인구 밀도에 맞춰서 학교를 어떻게 배포하는 것이 좋을까, 분포시키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그런 그 질문을 갖고 했던 연구예요. 그래서 오늘 그 제 강연의 앞부분에 소개해드릴 연구에선 먼저 아주 간단한 모형을 이용을 해서 결론을 내릴 거고요. 그 결론이 실제로 맞는지를 우리나라의 현실의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살펴보는 그런 방식으로 소개해드릴 생각이에요. 지금 요 계산은 사실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이 제가 답이 뭘까요? 라고 하면 계산해 보시고 그 답이 스스로 답을 얻으신 다음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오늘 이 앞부분에 소개해 드릴 연구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수학이 조금 있어요. 곱셈은 아셔야 돼요. 곱셈. 곱셈을 아시면 거의 따라 할 수 있고요. 중간에 그 스퀘어 루트가 나옵니다. 제곱근. 그러니까 제곱근 정도 아시면은 제가
그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을 거의 부담 없이 누구나 다 이해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자 시작할게요. 이 모델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아시듯이 두 마을이 있어요. A마을, B마을. 그런데 두 마을의 면적이 같아요. 40제곱킬로미터. 이거 필요한 숫자니까 메모하실 분들은 하세요. 제가 문제를 낼 겁니다. 예. 40제곱킬로미터라는 똑같은 면적을 갖고 있는 두 마을이 있습니다. A마을, B마을. 그런데 인구는 달라요. A마을에는 100명이 살고요. B마을에는 800명이 살아요. 인구가 8배 차이가 납니다. 질문은 뭐냐면 제가 어떤 뭐라고 할까요? 커피숍을 운영하는 회사 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두 마을에 A마을, B마을에 모두 45개의 커피숍을 내고 싶어요. 다 질문은 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찾아야 될 답은 뭐냐면 이 두 마을에 커피숍을 몇 개씩 나눠서 설치해야 할까가 질문이에요. 즉 A마을 커피숍 더하기 B마을 커피숍을 하면 45개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상황 A마을 100명 B마을 800명 살고 있는 이 마을에 몇 개씩 나눠서 설치해야 될까가 다 문제인 거예요. 자, 질문은 아주 다들 이해하셨죠? 예. 혹시 답을 내신 분 있으세요? 예. 예, 말씀해 주시죠. 예, 5개, 40개. 예, 맞습니다.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예. 사실 굉장히 간단한 문제고요. 왜 5개, 40개가 좋은지는 여러분 금방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한 방법은 이거예요. 자, 모두 5개잖아요. 모두 45개잖아요. 그러면 처음 생각해 볼 거는 이 마을 전체가 A마을에 100명, B마을에 800명이니까 900명이 살아요. 900명이 45개의 커피숍에 나눠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900을 45로 나누면 한 커피숍당 20명씩 가면 돼요. 그죠? 근데 A마을에는 100명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5개를 커피숍을 설치하면 커피숍당 20명이 돼요. 그 다음에 B마을은 800명이니까 여기에는 40개의 커피숍을 내면 B마을 사람들도 B마을 커피숍도 커피숍 하나당 20명의 손님이 가는 거죠. 이렇게 5개 40개로 설치를 하게 되면 이 상황을 경제학에서는 내쉬 균형이라고 불러요. 근데 물리학에서는 이걸 평형 상태라고 부릅니다. 그 평형 상태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이 이렇게 밥사발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밥사발에 비어있는 밥사발 거기에 구슬을 하나를 놓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구슬이 왔다 갔다 하다가 맨 아래 지점에 멈추겠죠. 그죠? 예. 그럼 그 상황이 물리학에서는 평형 상태라고 불러요. 그런데 물리학에서의 평형 상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안정적인 평형 상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불안정한 평형 상태가 있어요. 밥사발을 이렇게 놓은 다음에 구슬을 두고 구슬이 맨 아래에 멈춰있는 그 평형 상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안정적인 평형과 불안정한 평형 중에 이건 안정적인 평형 상태죠. 왜 안정적인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물리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해요. 방금 이 밥사발에 들어있는 구슬을 여러분이 보기에 오른쪽으로 살짝 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구슬은 다시 왼쪽으로 돌아오고 싶어하죠. 오른쪽으로 밀면 왼쪽으로 오고 싶어요. 왼쪽으로 밀면 오른쪽으로 가고 싶어하죠. 그래서 약간의 변화를 주면 그 변화가 없어지는 방향으로 구슬이 움직입니다. 그런 걸 이제 물리학에서는 안정적인 평형이라고 불러요. 그 불안정한 평형은 똑같은 상황인데요. 이번에는 밥사발을 이렇게 뒤집어 놓는 거예요. 거꾸로. 그 다음에 구슬을 맨 위에 올려요. 근데 그 구슬을 여러분 잘 조정해갖고 아슬아슬하게 올려놓을 수는 있어요. 그럼 구슬이 거기 계속 머물죠. 그것도 그래서 평형은 맞아요. 그런데 그 구슬은 오른쪽으로 살짝 밀면 이 밥사발의 이 면을 따라서 오른쪽으로 더 가고 싶어 하고요. 왼쪽으로 밀면 왼쪽으로 더 가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 상황은 불안정한 평형이에요. 그럼 이 상황 지금 현재 45개의 커피숍을 5개 40개로 나눠서 설치한 이 답은 안정적인 평형일까요? 불안정한 평형일까요? 조금 생각해보면 이건 안정적인 평형이에요. 왜 그런지도 금방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커피숍이 5개 40개잖아요. 근데 A마을 커피숍 5개 중에 한 개가 B마을로 옮겨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B마을 커피숍은 아까보다 장사가 잘 안 돼요. 그죠? 이제는 한 커피숍당 오는 숫자가 20명보다 작아지는 거죠. 한편 A마을 커피숍은 어때요? 5개 커피숍이 20명씩 손님을 가지면서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가 옮겨갔으니까 이젠 A마을은 똑같은 100명이 커피숍 4개에 나눠가요. 그럼 커피숍 하나당 오는 사람 숫자는 25명이어서 아까보다 훨씬 좋아졌죠.
근데 저, 여러분이 만약에 커피숍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여러분이 B마을에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면 A마을 커피숍을 살짝 곁눈질을 해서 보니까 A마을에선 25명인 거예요. 커피숍 하나당. 근데 지금 자기 마을에 있는 B마을엔 한 커피숍에 오는 사람이 20명이 안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B마을 커피숍은 어떻게 될까요? A마을 커피숍이 부럽겠죠. B마을 커피숍 중에 하나가 다시 옮겨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안정적인 평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경제학에서의 내슈 균형은 사실 안정적인 평형에 해당해요. 제가 이렇게 보다 보면 그 비슷한 개념을 그 각 학문 영역에서 약간 이름을 다르게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물리학에서는 이걸 평형이라고 부르고요. 그 경제학에서는 내슈 균형이라고 부르죠. 근데 영어로는 똑같아요. 둘 다 이퀼리브리엄인데요. 번역을 학문 분야가 조금 다르게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내슈 균형이다라는 건 다들 이해하셨기를 바라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생각했던 것은 뭐냐 하면 5개, 40개로 커피숍이 배포된 이 상황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 커피 마시러 오는 사람, 손님 입장에서는 이게 약간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기억하시죠? 두 마을이 면적이 똑같아요. 그러면 뭘 대충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냐면 A마을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커피숍까지 걸어가는데 어느 정도 거리를 걸어가야 할까 하는 걸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요. 그 계산은 이걸 아시면 돼요. 한 변의 길이가 D인 정사각형의 면적은 D제곱이에요. 혹은 면적을 알면 면적에다가 제곱근을 취하면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돼요. 그죠? 면적에다가 제곱근을 택하면 우리가 거리를 추산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A마을 상황을 설명드릴게요. 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A마을, B마을 모두 다 면적은 40제곱킬로미터예요. 근데 지금 현재 A마을에는 커피숍이 5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40을 5로 나눴다는 이 숫자의 의미는 뭘까요? A마을에 커피숍이 5개가 여기저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커피숍 하나를 중심으로 한 원에 대충 원을 생각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 원의 면적이 40을 5로 나눈 이 숫자가 되겠죠. 그죠? 예. 근데 조금 설명드린 것처럼 그 면적에다가 제곱근을 취하면 거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A마을에서는 대충 생각, 이게 정확히 원도 아니고 정사각형도 아니니까요. 정확한 계산은 아니에요. 하지만 대충 생각하면 A마을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커피숍까지 가려면 약 3km를 걸어가야 돼요. 이거 다들 이해하셨나요? 예. B마을 사람에 대해서 똑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B마을은 면적은 40제곱킬로미터로 A와 같아요. 그런데 B마을에는 커피숍이 40개잖아요. 커피숍 하나가 있고 그 주변에 얼마나 넓은 면적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 커피숍으로 올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 면적이 1이 돼요. 제곱근을 취하면 또 1이죠. 즉 B마을에서는 똑같은 40제곱킬로미터예요. A하고 똑같아요. 근데 B마을엔 커피숍이 많잖아요.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커피숍까지의 거리가 A마을에 비하면 아주 짧게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커피숍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라 커피 마시러 가는 그 고객이라고 생각해보면 여러분은 어디 살고 싶으세요? 당연히 B마을에 살고 싶죠. B마을이 커피숍이 가까워요. 제가 이 연구를 진행할 때 여기서도 굉장히 재밌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제 처음 질문은 45개의 커피숍을 몇 개 나눠서 설치하는 게 좋을까가 질문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답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보느냐에 따라 답이 다르다는 거죠. 커피숍 운영하는 사람은 5개, 40개를 선호해요. 그런데 커피 마시러 그 커피숍 가는 고객들은 이게 싫어요. 5개, 40개가. 그 사람들은 어떤 걸 선호할까요? 똑같은 숫자의 커피숍이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22개 정도 되겠죠. A마을도 22개, B마을도 22개가 있으면 커피 마시러 오는 사람은 행복해요. 그런데 그 상황은 또 커피숍 운영하는 사람은 싫겠죠. 근데 답이 하나가 아니라는 게 제가 이 연구를 진행할 때 생각했던 아주 흥미로운 그 어떤 결과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최선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보는지에 따라 답이 다르다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그 얘기를, 요 얘기가 그거예요. 커피 마시러 오는 사람들한테 결정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똑같은 숫자를 선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요 상황에선 고객은 행복해요. A마을, B마을 모두 커피숍에 가까이 있으니까. 근데 커피숍 가게는 당연히 불만이겠죠. 장사가 안 되니까. 이렇게 하면 당연히 A마을 커피숍은 굉장히 불리하게 돼요. 그죠? 25개 커피숍인데 100명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한 커피숍당 5명밖에 안 와요.
예, 그 굉장히 그 커피숍 운영하는 사람은 이 상황을 싫어하게 되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커피숍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이제 얘기를 조금 바꿔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학교의 문제가 돼요. 학교는 당연히 커피 파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 여러분이 만약에 어디 그 여러분 집 근처에 커피숍을 갔는데 점원이 여러분한테 고객님은 얼마나 멀리서 오셨어요? 라고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도 돼요. 커피숍 입장에선 여러분이 아무리 멀리서 왔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내 가게에 와서 내 커피를 팔아주기만 하면 나는 행복한 거지. 내가 그 손님이 도대체 얼마나 멀리서 걸어왔는지를 그 커피숍 주인이 감안할 이유는 전혀 없죠. 근데 학교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한 학교를 운영하는 교장 선생님이라면 여러분은 당연히 여러분 학교에 오는 매일 통학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멀리서부터 오는지가 당연히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될 수밖에 없죠. 이걸 조금 더 정량적으로 살펴볼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거는 기회비용이라는 거예요. 기회비용은 이거는 다들 잘 아시죠. 어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경제적 선택이 동시에 할 수 있는 경제적 선택이 두 개가 있어서 첫 번째 선택을 하게 되면 두 번째 선택은 포기해야 되고요. 두 번째 걸 고르면 첫 번째 걸 포기해야 돼요. 그럼 기회비용이라는 건 뭐냐면 선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익의 감소분을 그걸 비용으로 계산하자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기회비용은 다들 잘 아시고요. 제가 생각했던 건 사회적 기회비용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기회비용을 따지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기회비용을 따지다는 거죠. 제가 학교에 대해서 생각한 기회비용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 상상의 마을, A마을, B마을에 살고 있는 학부모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아이를 학교까지 운전해서 데려다 줘야 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학교까지 여러분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의 전체 총합이 있겠죠. 그게 바로 사회적 기회비용으로 카운트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학부모가 아이를 학교까지 데려다 줘야 할 그 시간 동안에 애를 학교에 데려다 주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그 모든 학부모가 직장에 조금 일찍 출근해서 우리 사회에 어떤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하는 어떤 다른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그 경제적 활동을 못하고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준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게 기회비용인 건 분명하고요. 사회적 기회비용을 이 문제에서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회적 기회비용은 아주 간단한 거죠. 부모들이 아침에 아이 학교에 데려다 주려고 낭비한 시간의 총합에 해당할 거고요. 그건 당연히 통학 거리를 다 더해도 돼요. 그래서 이 문제, 학교의 경우에 사회적 기회 비용은 학생들의 통학 거리의 전체 합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게 왜 사회적 기회 비용으로 환산할 수 있는지는 여러분한테 설명드렸죠. 그래서 사실 그런 계산들을 많이 해요. 뭐 서울시의 교통 정체에 의해서 1년 동안 발생하는 사회적 기회 비용이 얼마냐라는 걸 추산하는 그런 작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일단 학교는 일단 사회적 기회 비용을 계산하자는 거예요. 이거 계산을 이 답을 얻기는 좀 어려워서 답을 보여드리고 그게 왜 답인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할게요. 자, 학교의 경우에는 9개, 36개가 가장 좋아요. 커피숍이랑 달라요. 커피숍은 5개, 40개였어요. 그럼 왜 9개, 36개가 가장 좋은 답인지를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릴게요. 자, 여기 첫 번째 나오는 숫자는 100을 9로 나눈 거예요. 100명이 9개의 학교에 나눠가요. 그럼 이 앞에 괄호 안에 있는 숫자의 의미는 A마을에 한 학교에 오는 학생들의 숫자예요. 학생수예요. 학생수. 그 다음에 이 루트가 사실 여기 막 짝대기가 여기까지 가야 돼요. 예. 이 숫자의 의미는 아까 보신 거니까 금방 알죠. 40제곱킬로미터를 9개 학교가 커버해요. 그럼 루트를 취하면 얘가 바로 통학거리죠. 그죠? 학생수 곱하기 통학거리. 나서 한 학교에 A마을에 있는 한 학교에 오는 학생들의 통학 거리의 전체 합이 돼요. 한 학생의 통학 거리 곱하기 학생 수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게 A마을에서의 통학 거리의 총합이에요. 한 학교당. 그 다음 B마을도 똑같이 계산하면 돼요. B마을에는 800명이 살고 있는데 36개의 학교가 있어요. 그게 학생 수예요. 그 다음에 이 계산은 똑같죠. 40제곱킬로미터인데 36개의 학교가 커버하니까 이걸 계산하면 바로 통학 거리가 돼요. 학생 수 통학 거리. 요 계산은 뭐 조금 해보시면 9개 36, 여기에 9, 여기에 36개를 넣어서 계산하면 B마을에서의 통학거리의 총합이 A마을에서의 통학거리의 총합과 같다는 걸 금방 볼 수 있어요. 저기 고등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암산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루트가 있고 9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4가 앞으로 나와요.
여기 루트니까 2가 앞으로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요거까지 계산하면 딱딱 없어져서 A마을하고 똑같게 됩니다. 예, 그럼 여기까지만 해도 이제 여러분한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답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45개를 설치하는데 설치하고자 하는 게 커피숍이냐 학교냐에 따라 답이 다르고요. 커피숍의 경우에는 커피숍 운영하는 사업가한테 물어보는 거하고 커피 마시는 고객한테 물어보는 거하고 답이 다르다는 거죠. 그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세 개의 상황을 모두 다 한 테이블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커피숍은 5개, 40개가 좋아요. 이렇게 하면 A마을, B마을에서 한 가게에 오는 손님 숫자가 똑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당연히 가장 가까운 그 커피숍까지의 거리는 다르죠. 그래서 커피숍까지 가는 거리가 똑같아지는 상황은 바로 22개, 22개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여기가 같아져요. 가게까지의 그 거리가. 그 다음에 사회를 전체를 생각하는 사회적 기회비용이 중요한 학교라면 9개, 36개가 가장 좋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그 거리의 총합, 통합거리의 총합을 계산하면 9개, 36개로 하면 두 마을이 똑같아져요. 그죠? 그래서 답이 여러 개라는 게 저는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했었어요. 질문이 뭐냐에 따라 답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 요 얘기는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 월드와이드 웹을 만든 그 팀 버너스 리라는 분이 물리학자거든요. 그분이 한 얘기인데요. 물리학자들, 우리 물리학자들은 일반화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죄송하지만 물리학자들은 숫자로 뭘 적는 걸 좀 싫어하고 이렇게 수식으로 적는 걸 좋아해요. 지금 제가 설명한 얘기를 수식으로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를 소개해드릴 생각이에요. 자, 여기 이렇게 꼬부란 글씨가 나오는데요. 여기 로우라고 그리스 문자예요. 로우라고 적은 요 식은 요 기호는 많은 학문 분야에서 밀도를 의미해요. 밀도. 제가 생각한 건 로우는 인구 밀도라고 부를 거고요. 그 다음에 D라고 적은 거는 시설물의 밀도예요. 이 시설물은 아까 설명드린 커피숍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고 얼마든지 다른 시설물이 가능해요. 그 다음엔 이 두 밀도 사이의 관계를 여기 꼬부랑 뭐가 또 있네요. 이건 비례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커피숍의 밀도가 인구 밀도의 알파승, 거듭제곱이죠. 알파승에 비례한다라고 놓자는 거예요. 그러면 요 식을, 똑같은 식을 A마을에 대해서도 한번 적어요. 그럼 DA, 로우 A가 되겠죠. B마을에 대해서도 또 적어요. DB, 로우 B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럼 그 두 수식을 적어놓고 그 두 수식을 위에 적은 A마을에 관계된 식을 B마을에 관계된 식으로 나눠버려요. 나누면 좋은 점이 여기 꼬부랑 글씨의 의미가 비례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등호로 바꾸면 여기에 어떤 숫자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숫자가 요 두 수식을 A마을, B마을에 적고 나눗셈을 해버리면 그 비례상수는 약분돼서 없어져서 우리가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계산을 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좌변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 로우의 알파승이 되는데 로우가 로우의 비율이 되죠. B마을의 인구밀도 나누기 A마을의 인구밀도. 그럼 800명, 100명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변은 8의 알파승이 돼요. 예. 이건 일반적인 식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다음에 생각할 거는 요 알파의 값이 얼마인지를, 아이고 특정 브랜드가 나왔네요. 커피숍이에요. 예. 커피숍과 학교에 대해서 요 알파가 뭔지를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커피숍은 아까 기억하시죠? 5개 40개예요. 그래서 40을 5로 나눠야 돼요. 왼쪽이. 그 다음에 인구밀도는 인구밀도의 비율은 8의 알파승이니까 8이 8의 알파승이잖아요. 그래서 알파가 1이에요. 어떤 수가 똑같잖아요. 그럼 알파가 1인 거죠. 예. 그래서 알파라는 요 지수를 이렇게 정의하면 커피숍의 경우는 알파가 1이에요. 그게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린 그 두 마을, A마을, B마을이라는 아주 간단한 상상의 두 마을을 상정하고 거기서 얻게 된 결론이에요. 요 숫자는 그 앞으로도 좀 나오니까 기억하세요. 커피숍은 알파가 1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학교에 대해서도 똑같이 계산할 수 있어요. 학교는 36개, 9개였잖아요. 그래서 요 왼쪽이 요 비율을 계산하면 4가 돼요. 근데 오른쪽은 똑같죠. 8의 알파승. 4가 8의 알파승이다 라고 놓고 알파를 계산하면 돼요. 뭐 많은 분들이 잊어버리셨겠지만 고등학교 때 다 배우신 거예요. 예. 4가 2의 제곱이잖아요. 8은 2의 3승이고요. 그래서 이건 2의 제곱이라고 적고 8이니까 2의 3승이에요. 그러면 2의 3승이 알파승이니까 3알파가 올라가죠. 그래서 2가 3알파가 돼야 돼요. 계산하면 알파가 3분의 2가 돼요. 이 두 숫자 기억하세요. 시설물의 밀도가 인구 밀도의 알파 승이다 라고 가정하고 알파를 계산하면 커피숍은 알파가 1, 학교는 알파가 3분의 2예요.
다들 이해하셨나요? 네. 고개 끄덕이시는 분이 몇 분 안 계신 것 같아서 좀 걱정이네. 네. 그러니까 어려운 계산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오늘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프린트물에도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계산해 보세요. 전혀 어려운 계산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저는 이거 기억하세요. 커피숍은 1, 학교는 3분의 2. 이 결과를 아주 간단한 모형이죠. A마을, B마을. 그걸 갖고 얻은 거예요. 근데 A마을, B마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현실에 그런 마을 없어요. 그 학교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학교에는 초등학생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커피숍 생각할 땐 거기서 다 커피숍에 가야 돼요. 아무 그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돼요. 그런 마을은 사실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물리학자들이 선호하는 연구 방법이 이런 거예요. 아주 단순화된 가정을 하고 상상을 해보자는 거죠. 이런 두 마을이 있다고 생각하면 커피숍은 몇 개 몇 개 나누는 게 나을까? 학교는 몇 개 몇 개로 나눠서 분포하는 게 나을까를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제가 그 가정한 그런 상상의 두 마을을 생각해 본 거예요. 자, 요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여기까지는 아주 간단한 이론적인 방법으로 예측을 한 거예요. 학교는 3분의 2, 커피숍은 1. 근데 실제 정말로 그런지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했던 거는 우리나라 통계청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런 데이터를 여러분도 누구나 다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냥 클릭해서 엑셀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는데요. 제가 내려받은 데이터는 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 일부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알파가 0.68이라고 된 요 이 빨간색 점들은 뭐냐면요. 그게 초등학교예요. 여기 점들이 많은 이유는 이런 거예요. 뭐 서울시 서초구에 초등학교가 몇 개다라는 건 그 통계청 홈페이지에 가면 있어요. 그 다음에 서울시 서초구의 인구가 몇 명이다. 그것도 통계청에 있고요. 서울시 서초구의 면적이 얼마다. 그것도 있어요. 그럼 그 세 숫자를 내려받은 다음에 가로축에는 인구 밀도를 그 계산하는 거예요. 서초구의 몇 명, 서초구 면적이 얼마. 그러면 그 숫자가 하나 나오잖아요. 그게 가로축의 의미고요. 세로축의 의미는 초등학교니까 초등학교의 숫자를 그 서초구의 그 면적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이거 잘 세보시면 점들이 한 300개 정도 돼요. 예. 300개의 의미가 제가 이 데이터를 얻었을 때 우리나라 시군구 레벨까지의 지자체를 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점 하나는 우리나라의 특정 지자체 하나하나예요. 뭐 서초구도 있고요. 강남구도 있고 뭐 제주도도 있고 다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빨간색 점들이 거의 예쁜 직선꼴로 늘어서 있고요. 그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알파가 돼요. 아, 요거는 혹시 그 고등학교 때 이과이신 분들이나 아니면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이 로그 함수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지금 그래프를 그린 거냐면요. 요렇게 놓고요. 요 식의 양변에 로그를 취해요. 그러면 로그 D가 되고요. 여기에 로그 취하면 어떻게 되는지 고등학교 때 배우셔서 기억하시나요? 모의 알파승의 로그를 취하면 알파가 앞으로 나와요. 그래서 알파 곱하기 로그 로그가 되죠. 무슨 얘기냐면 요식을 이용을 해서 요 그래프를 그릴 때 가로축도 로그 스케일, 세로축도 로그 스케일로 그리면 직선이 나온다는 의미가 바로 요식을 따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알파예요. 그래서 아주 간단해요. 이렇게 한다면 자를 갖다 놓고 요 직선의 기울기를 측정하면 그게 바로 알파 값이에요. 자, 여기서 보시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초등학교는 알파가 0.68이에요. 아까 상상의 두 마을에 대한 그 설명에서 기억하시죠? 이론적인 예측은 3분의 2예요. 0.67 정도죠. 아주 가깝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아래가 커피숍이에요. 커피숍은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알파가 거의 1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그 여러분하고 같이 살펴본 그 상상의 두 마을에 대한 아주 간단한 이론적인 모형의 예측 결과가 실제 우리나라 커피숍과 초등학교의 분포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그림 그려보고 굉장히 즐거웠어요. 아주 간단한 이론적인 예측인데 실제도 그렇다는 걸 볼 수 있어서 상당히 흥미로웠고요. 그런데 여기 가만히 보시면 흥미로운 게 있어요. 이 녹색 점이 뭐냐면 이거는 보건소예요. 우리나라 보건소. 그 얘기는 조금 더 드릴 텐데요. 보건소의 경우엔 알파 값이 거의 0이에요. 예, 그것 왜 그럴까도 이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자, 지금 요거는 그냥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그 그림을 하나 갖고 온 거고요. 이거 말고도 통계청 데이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뭐 은행은 어떤지 주차장, 커피숍, 병원, 대학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알파를 구했어요. 그러면 이 왼쪽 테이블에 있는 어떤 시설물들은 알파 값이 상대적으로 커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시설물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서, 동사무소, 초등학교, 소방서, 보건소 이런 것들은 알파 값이 상대적으로 작아요. 그럼 이 두 테이블을 비교하면 왼쪽 테이블에 있는 시설물과
오른쪽 테이블에 있는 시설물이 명확한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금방 보이죠. 왼쪽 테이블은 돈 버는 데예요. 오른쪽은 공공기관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떤 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기관의 경우엔 알파가 상대적으로 작고 영리를 추구하는 기관인 경우엔 알파가 1에 가깝다는 결론을 얻었고 그게 아까 설명드린 아주 간단한 모형의 결과랑 같다는 거죠. 여기 잘 보시면 우리나라 대학이 어디 있는지 보이세요? 우리나라 대학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학이 왜 존재하는지도 짐작해 볼 수 있죠. 그 우리나라 데이터는 아니었는데 미국 데이터는 그 아주 친절하게도 학교를 두 부류로 나눠서 공개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여러분도 예상할 수 있죠. 사립학교는 이쪽, 공립학교는 이쪽. 그래서 미국의 학교가 명확하게 왼쪽 오른쪽으로 나뉜다는 걸 볼 수 있어서 저희가 사용했던 모형이 상당히 의미 있다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도 있었어요. 예. 지금 이 지도는 실제 지도 위에 정말로 커피숍 초등학교 보건소의 위치를 파악한 다음에 그걸 이제 지도 위에 표시한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그림을 그릴 때 여기 이렇게 셀 하나가 있잖아요. 이거를 보로노이 셀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의미가 이 안에는 이 한 보로노이 셀 안에는 커피숍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넓은 땅에 이 회사 커피숍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는 커피숍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셀이 굉장히 작아서 따닥따닥 완전히 붙어있는 걸로 보여요. 여기를 금방 볼 수 있는 거죠. 아, 인구가 많은 곳들은 커피숍이 많고 인구가 적은 곳들은 커피숍이 드물구나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한편 초등학교는 여기에는 커피숍이 하나밖에 없는데 초등학교는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여기서는 여러 개고 물론 서울에도 많긴 해요. 하지만 여기에도 초등학교가 커피숍보다는 훨씬 더 촘촘하게 있는 거죠. 예. 그다음 맨 오른쪽이 보건소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건소가 알파가 거의 0이거든요. 알파가 0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아까 이 식에서도 볼 수 있어요. 알파가 0이면 로우의 0승이 얼마예요? 어떤 수라도 0승을 하면 1이에요. 즉 알파가 0이라는 것의 의미는 보건소의 밀도는 인구 밀도랑 상관없이 분포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이 서울 사시는 분들은 아마 저랑 마찬가지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 여러분 사시는 동네에 보건소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인구가 많은 서울에는 보건소가 많을 필요가 없어요. 왜? 보건소가 아니라도 갈 수 있는 병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서울에는 보건소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은 그 분들이 어떤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방문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어쩌면 그 마을에 보건소가 딱 한 군데밖에 없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인구 밀도가 적은데도 보건소는 있어야 돼요. 인구 밀도가 아주 큰 서울 지역에도 보건소는 있지만 많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알파가 정확히 0이라면 여기서 보로노이 셀 하나하나의 크기가 우리나라 전역에서 다 비슷비슷해야 돼요. 근데 정말로 보건소를 보면 뭐 인구 많은 서울이라고 해서 뭐 그렇게 큰 차이 없죠. 그죠? 우리나라 보건소는 제가 말씀드린 국가가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보건소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나라 보건소는 보건소의 본연의 역할을 어느 정도는 하고 있다라는 걸 여기서 볼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잠시만요. 아, 예. 제가 그때 이 연구를 하다가 좀 생각해 본 건 이런 거예요. 지금도 그 우리나라에서 어느 강원도에 있는 어느 초등학교를 가봤더니 선생님이 다섯 명인데 학생도 다섯 명이다. 그러면 거기는 학생 숫자가 적으니까 문을 닫아야지 그런 판단들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제 연구로 생각해보면 이게 상당히 그렇게 좋은 판단 같지는 않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학생 숫자가 선생님보다 더 적어서 아주 어떻게 보면은 그 수지타잔이 안 받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초등학교를 문을 닫자라는 그런 논리를 극단적으로 만약에 추진한다면 그 솔루션은 있어요.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까 그 커피숍 회사 있잖아요. 그 커피숍 회사한테 우리나라 전체 초등학교의 위치를 선정할 권한을 다 주고 그 초등학교를 운영해 봐라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그 초등학교를 운영하는 커피숍 회사는 당연히 현재 초등학교 분포를 바꿀 거예요. 왜? 여기는 학생이 얼마 없는데 학교가 많은 거예요. 커피숍 입장에선. 그러면 얘를 이렇게 바꾸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그 모델이 있으니까 이런 상황으로 바뀌었을 때 왼쪽이 현재고 만약에 정말로
그 학교에 오는 학생 숫자가 적으니까 그 학교는 문을 닫자. 사실 그게 생각해 보시면 딱 커피숍 운영하는 논리예요. 커피숍 하나를 보고 아 여기 손님이 없으니까 이 지점 폐쇄하고 다른 데로 가야지라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만약에 그래서 이 커피숍이 이 상황을 이 상황으로 바꾼다고 가정하면 제가 갖고 있는 계산 방식을 통해서 우리나라 전체에서 학생들의 평균 통학 거리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걸 계산해 보면 우리나라 전체로 학생들의 사회적 기회비용의 전체 합이 50%가 늘어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초등학교 같은 그런 시설물들의 경우엔 한 초등학교 하나하나를 갖고 그 커피숍 운영하는 논리를 적용해서 그 학교로 문을 닫을지 아니면 뭐 개설할지 유치를 옮길지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고 나면 이 초등학교를 운영하는 그 우리가 상상한 그 커피숍 회사는 행복하겠죠. 뭐 장사가 잘 되니까. 그런데 온 국민은 사회적 기회비용이 50%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로 보면 큰 손해예요. 그렇죠? 이게 엄청난 숫자잖아요. 그런데 그 커피숍한테는 이익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기관들의 경우엔 민영화 혹은 영리를 추구하는 커피숍 같은 그런 논리를 적용하는 것이 우리나라 전체에 커다란 경제적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저는 상당히 의미 있던 연구라고 생각하는 연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우리 그런 사회에서 논의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추진할 때 커피숍의 논리로 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아, 여기서부터는 조금 어려운 수학이어서 이런 걸 수학적인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 수학적인 방법을 적용해서 정량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라는 정도만 여러분이 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적분에 익숙하신 분들은 요식은 제가 설명드릴 수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할까요? 예, 해볼게요. 예. 이 로그가 아까 인구밀도잖아요. 그 다음에 D제곱 R이라는 것은 그 적분에 들어간 아주 작은 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구밀도 곱하기 면적이 되니까 로우 R에다가 D제곱 R을 곱하면 아주 작은 D제곱 R이라는 면적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숫자예요. 사람 수예요. 학생 수라고 할게요. 요거 곱하기 얘가 학생 수예요. 그 다음에 요 식의 의미는 좀 명확하긴 해요. 이게 뭐냐면 R이라는 위치에 살고 있는 학생이 있어요. 그 학생이 자기 집하고 RI는 뭐냐면 I 번째 학교예요. 학교 중에 하나인 거죠.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를 찾아요. 가장 가깝다는 것이 여기 미니멈의 의미예요. 학교를 다 둘러보는 거예요. 모든 아이 번째 학교들을 다 둘러보면서 자기 집에서 학교까지 가장 가까운 학교를 찾아요. 그리고 거기까지의 거리를 계산해요. 이 절대값이 벡터의 크기예요. 그럼 이게 바로 뭐예요? 그럼 이게 통학거리죠. 그죠? 학생 수 곱하기 통학거리를 다 덧셈하라는 겁니다. 여기 적분 기호가 더하라는 뜻이에요. 별게 아니고요. 그럼 이게 바로 아까 제가 설명드린 뭐예요? 우리나라 모든 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 거리의 총합이 돼요. 그죠? 그리고 하고자 하는 건 이걸 가장 최소로 하는 학교의 위치들을 찾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수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다른 자연대에 있는 학과는 잘 모르겠고요. 물리학과에서 2학년 2학기 혹은 3학년 1학기가 되면 수리물리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그 수리물리 배울 때 이걸 배워요. 이걸 변분법이라고 불리는 테크닉이에요. 그래서 그냥 믿으세요.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막 계산하면 답이 나와요. 그 답을 보면 결과가 이거예요. 학교의 밀도가 인구 밀도의 3분의 2승이 되어야 한다는 걸 정량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두 마을, A마을, B마을은 아주 구체적인 경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계산은 인구 밀도가 주어져 있기만 하면 이걸 만족해야 된다라는 아주 일반적인 결과인 거죠.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논문이었어요. 제가 한 연구는 아니고요. 이 참고문은 여기 다른 물리학자가 했던 연구에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이 논문을 굉장히 재미있게 봤거든요. 재미있게 보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처음 생각해 본 게 이 결론이 약간 이상해 보인다는 거였어요. 그 왜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지 여러분한테 설명드릴게요. 구체적인 예로 할게요. 인구 밀도가 1000배예요. 그럼 1000의 3분의 2승이면 얼마예요? 1000은 10의 3승이고요. 10의 3승에 전체의 3분의 2승이니까 10의 제곱이 돼서 100이죠. 무슨 얘기냐면 인구 밀도가 100배인 커다란 대도시가 있으면 그 도시에는 학교의 숫자는 100배만 더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
이 식으로부터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구가 100배가 많다고 해서 학교가 100배가 있을 필요 없어요. 아, 인구가 1000배가 많다고 해서 학교가 1000배 더 많을 필요는 없고요. 학교는 학교의 숫자는 100배만 더 많으면 돼요. 그걸 이제 보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식을 보고 처음에 이상하다고 생각한 게 바로 이거예요. 생각해보고 궁금했던 게, 아니 학생이 1000배가 많으면 어쨌든 그 학생들은 다 학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도 예외가 없이. 근데 학교는 100배밖에 많지 않아요. 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학생들이 학교 못 가는 애들이 있나? 그 생각을 했었어요. 어떨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 빠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학교에 몇 명이 가는지는 이 계산에 빠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도 답을 금방 알아요. 인구 밀도가 1000배가 더 많은 큰 도시가 있어요. 학교는 100배가 더 많아요.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 가려면 한 학교는 한 학교에 오는 학생 숫자는 몇 배가 더 많아야 돼요. 그 차이 10배만큼 더 많아야죠. 그래서 학교 한 학교의 학생 숫자는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여러분 이해하셨다면 금방 알 수 있어요. 한 학교에 오는 학생의 숫자는 인구 밀도의 3분의 1승에 비례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아까 지도에 보여드린 것처럼 초등학교는 강원도보다 서울에 많긴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해 보시면 그 산간 지역의 작은 초등학교는 학생 숫자가 작고요. 서울의 인구 밀도가 높은 데는 학생 숫자가 많잖아요. 그 차이, 한 학교당 학생 숫자의 차이를 설명하는 게 바로 이 로우의 3분의 1승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 계산을 학교의 숫자를 세서 이걸 확인할 수도 있고요. 한 학교당 학생 수의 평균이 얼마인지를 각 지역에 대해서 계산하면 이건 당연히 이제 여러분도 예측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어요. 학교의 크기는 인구 밀도의 3분의 1승에 비례해야 돼요. 인구가 더 많은 곳은 학생 수가 더 많아요. 근데 그게 그냥 많다 적다를 이렇게 정성적으로 표현하는 것뿐 아니라 그 결과도 명확히 알고 있는 거죠. 인구 밀도에 대해서 학생 숫자는 3분의 1승에 비례해야만 해요. 그래야지만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 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요게 왜 그 어떤 뜻인지 이제 설명드렸고요. 다시 요식을 갖고 커피숍으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커피숍은 여기가 1승이에요. 그죠? 그럼 이제 한 커피숍에 오는 손님의 숫자는 인구 밀도에 몇 승에 비례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커피 마시러 다 가요. 1000배가 인구가 더 많은 도시에 커피숍도 1000배가 더 많아요. 그러면 커피숍 하나에 오는 손님 숫자는 똑같아야죠. 커피숍 하나에 오는 손님 숫자는 인구 밀도의 0승에 대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나라 뭐 스타벅스 같은 커피숍들이 지역에도 있잖아요. 뭐 서울에 갔더니 스타벅스 한 매장이 뭐 10층 빌딩 전체가 스타벅스다. 그런 거 못 보시잖아요. 시골에 가서 스타벅스가 있으면 거기나 서울에 있는 스타벅스나 매장의 크기는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 의미가 바로 커피숍에선 커피숍의 숫자가 인구 밀도의 1승에 비례하니까 커피숍 하나에 오는 손님의 숫자는 인구 밀도가 높은 곳이나 인구 밀도가 낮은 곳이나 거의 똑같아야 된다는 결론을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 연구를 진행할 땐 이 생각을 안 했는데 똑같은 계산을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어떤 기관을 하나 택하세요. 뭐 보건소, 뭐 어떤 거. 그다음에 그 지역에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평균 몇 명인지만 계산하면 그럼 여기서 이 앞에 있는 그 학교의 경우에 로우의 3분의 1승이 돼야 되고 커피숍은 로우의 0승이 돼야 되고 그걸 확인하면 거꾸로 이걸 또 마찬가지로 되짚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아, 이것도 조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연구를 짤막하게 설명드리자면 먼저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로 A마을, B마을 갖고 결론을 얻었고요. 그걸 실제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내려받은 데이터로 확인했어요. 그리고는 이론적인 계산을 한 다른 물리학자의 결과를 소개해드렸어요. 아까 그 복잡한 수식 나왔던. 근데 물리학자들이 이런 연구를 할 때는 또 어떤 방식을 선호하냐면 실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지금 얻었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지를 또 사람들이 재밌게 생각해요. 그 계산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카카오톡하고는 아무 상관없고요. 예, 이거는 그 당시에 같이 연구했던 그 다른 연구원이 만든 자바 프로그램인데요. 제가 어떻게 진행하는지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먼저 여기 초기화 버튼이 있잖아요. 이걸 누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먼저 이거 설명드릴게요. 이 시뮬레이션에서 이용한 미국 지도 위의 인구의 분포예요. 이건 그냥 점을 찍은 게 아니라
각 지역마다 인구 밀도가 공개돼 있잖아요. 그걸 이용을 해서 인구가 많은 곳에는 빨간 점을 많이 찍고 인구가 적은 곳에는 빨간 점을 조금 적은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위치예요. 그 다음에 이 큰 지도에 있는 각 파란 점의 의미가 지금 현재 커피숍의 위치예요. 그래서 지금 계산을 어떻게 진행하냐면요. 제가 여기 초기화 버튼을 누를게요. 그럼 처음 시작은 커피숍들이 미국 지도 아무데나 있어요. 아무데나. 제가 누르면 보세요. 처음 시작은 보이시죠? 아무데나 무작위하게 커피숍이 있는 상황에서 시작해요.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예를 들어 제가 여기 커피숍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기에 얼마나 주변에 많은 사람이 내 커피숍에 오는지를 이 지도에서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 가게에 몇 명의 손님이 오는지를 알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미국 지도에 다른 커피숍하고 비교해 보는 거예요. 비교했더니 내 가게에 오는 손님 숫자가 다른 커피숍에 가는 손님 숫자보다 적어요. 그럼 지금 위치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위치를 클로즈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요. 그걸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 무작위적으로 놓였던 커피숍들이 위치를 조정하면서 어떤 상태에 도달하고요. 이 최종 상태에 도달한 다음에 아까 보여드린 시설물의 밀도, 인구 밀도를 로그 로그 플랫해서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이 빨간색 직선이 기울기가 1이에요. 알파가 1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컴퓨터 아주 간단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원래 갖고 있었던 생각이 그 맞다는 걸 확인해 볼 수도 있었다는 거죠. 이게 커피숍의 경우는 아무렇게나 처음에 시작해도 결국은 여기로 수렴해요.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 좀 일반적으로 짰거든요. 그래서 학교도 해볼 수 있어요. 학교의 경우도 계산은 똑같아요. 제가 요 학교 교장 선생님이에요. 그러면 이 주변을 둘러봐서 아 우리 학교에 누구도 오고 누구도 오고 누구도 오고 다 알아요. 그 다음에는 학생들 한 명 한 명이 내 학교까지 오는 통학 거리를 다 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학교에 오는 통학 거리를 다 계산해 놓고 보니까 아이고 내 학교에 오는 학생들이 통학 거리가 총합이 너무 길다. 아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위치가 나쁜 거잖아요. 그럼 똑같아요. 지금 현재 학교의 위치를 문을 닫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요. 그걸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계속 반복을 하면서 계산하면 학교의 경우에는 아래 직선에 모이죠. 이 직선의 기울기가 3분의 2예요. 그래서 그 아주 간단한 시뮬레이션이긴 했지만 원래 갖고 있었던 그 모델에서 사용했던 아이디어들 있잖아요. 커피숍은 자기 가게에 오는 손님 숫자를 기준으로 위치를 판단한다. 학교의 경우엔 자기 학교에 오는 학생들의 통학거리의 총합을 갖고 현재 위치가 좋은지 안 좋은지 판단한다. 라는 간단한 아이디어만으로 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아까 얻었던 일반적인 결론. 이윤을 추구하는 기관은 알파가 1. 그 다음에 어떤 공공의 성격이 있는 기관은 알파가 3분의 2여야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그런 시뮬레이션이에요. 네. 지금까지가 이제 오늘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릴 제가 제 그룹에서 했던 연구 중에 첫 번째 그 파트고요. 지금 그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몇 개 받을까요? 혹시 질문 있어요? 아, 저기, 예, 학생. 방금 전에 시뮬레이션에서 학교하고 커피숍하고 시뮬레이션 대상을 바꿀 때 그 베타 값을 바꾸셨는데 그 베타가 무엇인지 설명을. 그게 이 각각의 기관이 거리를 얼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이 프로그램의 파라미터로 넣었어요.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 사람 수 곱하기 거리의 베타 승이에요. 베타가 0이면 거리는 고려하지 않고 손님 숫자만 보겠다는 거고요. 베타가 1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정확히 학교의 경우에 해당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 프로그램을 짜는 것들을 좀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한번 짜고 학교에도 똑같은 프로그램, 커피숍에도 똑같은 프로그램을 써야지라고 생각해서 프로그램을 일반적으로 적었어요. 예, 혹시 다른 질문 있나요? 예, 그러면 그 다음 주제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예, 강연 끝나고라도 그 첫 번째 주제인 커피숍과 학교의 설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이 두 번째 파트 끝난 다음에 같이 질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두 번째 소개해드릴 연구는 그 논문의 제목은 이렇게 돼 있어요. Human bipedalism이니까 그 사람의 이족 보행. 바이가 둘이란 뜻이잖아요. 패드가 발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직립 보행이라는 얘기. 두 발로 걷는. 그 사람이 이족 보행이 그 체질량 지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본 연구예요. 그 제목은 이렇게 논문 쓸 때 이렇게 멋있게 적잖아요. 그런데 실제 여러분한테 그 설명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제가 강연할 때 이 비유를 많이 해요. 얘가 피카츄예요.
그러니까 피카츄의 체질량 지수를 계산해 보자라는 문제랑 비슷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근데 사실 지금 이 연구는 복잡계랑 아무 상관없어요. 예. 그 좀 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과학자들이 연구할 때 내가 복잡계의 전공이니까 복잡계에 관계된 연구만 하겠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어떤 뭔가 흥미있는 문제를 찾고 그 흥미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복잡계 과학에서 익숙한 방법을 적용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은 뭐 그냥 구구단의 콥셋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면 굳이 뭐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풀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방법은 물리학자들이 그런 경향이 많은데요. 방법은 나중에 택해요. 질문을 먼저 찾고. 사실 이런 연구가 그 보통 표준적인 물리학 연구보다 하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논문 출판하기도 상당히 어려울 때가 더 많아요. 아주 간단한 질문이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이번 그 복잡계란 말씀을 이번 그 복잡계의 응용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이 얘기는 복잡계랑은 사실 별 상관없는 연구였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간혹 하긴 해요. 저뿐 아니라 많은 물리학자들이 하는데요. 이런 연구를 하는 게 상당히 그 위험이 꽤 커요. 잘 안 되면은 논문이 당연히 출판이 안 되고요. 잘 마무리됐다고 한들 이걸 이런 얘기를 표준적인 과학 저널에 출판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구를 왜 할지는 뭐 다들 이해하시겠죠. 그냥 궁금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잖아요. 그래서 피카츄의 체질량 지수 그런 거 재밌지 않으세요? 그래서 재밌어서 한 연구예요. 근데 다행히 이건 그래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와서 논문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연구예요. 먼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왼쪽은 목성 사진이잖아요. 그리고 목성의 위성이 사실 목성의 위성의 숫자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계속 늘어나요. 제가 몇 년 전에 60몇 개였다가 이제는 70개가 넘었더라고요. 이제는 관측 기술들이 많이 발달하니까 위성은 점점 늘어요. 그러니까 목성의 위성이 더 생긴 게 아니라 우리가 더 많은 위성을 찾는 거죠. 하지만 목성의 위성 중에 가장 큰 네 개는 여러분도 그냥 집에서 아주 간단한 쌍안경으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잘 보여요. 근데 목성의 위성 중에 요게 2호인데요. 2호의 반 지름이 1800km 정도라서 달 정도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꽤 커요. 그리고 요거는 오른쪽은 화성의 위성의 사진이에요. 이거는 긴 지름이 30km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거 딱 봐도 다르게 생겼죠. 그래서 어떤 균일한 물질로 만들어진 천체라면 큰 거는 다 동그래요. 그리고 작은 거는 동그랗지 않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크고 작다는 것이 모습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런지도 설명할 수는 있어요. 이걸 설명하는 방법은 이 중력과 전자기력의 경쟁으로 생각해요. 크면 중력이 훨씬 더 중요해져요. 그래서 내부의 물질이 압력을 버티는 건 사실 전자기력이거든요. 김상욱 교수님 강의에서 고재현 교수님 강의에서 나왔던 그 전자기력을 이길 정도로 중력이 크면 다 동글동글 해줄 수밖에 없게 돼요. 이 동그란 모습이 바로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최소의 모양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큰 거는 동그랗고 작은 건 동그랄 필요가 없어요. 천체라면. 네. 그 재미있는 그림들 두 개를 갖고 왔는데요. 이 두 그림 각각이 이상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생각해 보세요. 왼쪽은 이 어린 왕자가 살고 있는 이 작은 별이 요 크기예요. 얘가 동그랄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이거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이걸 정말 잘 처음 만들 때부터 이렇게 예쁜 모양으로 만들지 않는 한 얘가 이렇게 동그랄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이상한 거예요. 그 다음 오른쪽은 뭐냐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외계인과 통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우리는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은 키가 보통 커봤자 2m 정도야. 너는 키가 얼마야? 그랬더니 이 외계인이 자기 키가 1800km래요. 그러면 가보지 않아도 이 외계인이 어떻게 생겨야 될지 알아요. 어떻게 생겨야 돼요? 이런 크기라면 동그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외계인은 없어요. 이 크기의 외계인이라면 이렇게 생겨야 돼요. 그걸 피할 수가 없어요. 외계인과 우리가 따르는 물리 법칙이 동일하고 똑같은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면 이 크기의 외계인은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두 그림 모두 다 문제가 있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데 동그란 건 아주 어렵고요. 이렇게 큰 외계인이라면 동그래야 돼요. 어쨌든 하고 싶었던 얘기가 크기가 달라지면 모습도 변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이제 오늘 얘기가 바로 그건데요. 그 갈릴레오의 제곱 세제곱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여러분 초등학교 때 다 배우신 거예요. 이 첫 번째 거는 정사각형인데요. 한 변의 길이를 두 배로 해요.
그럼 가로도 두 배로 늘어나고 세로도 두 배로 늘어나니까 면적은 네 배가 돼요. 이 큰 정사각형 안에 작은 정사각형이 몇 개 있는지 세보셔도 돼요. 이건 면적은 네 배가 돼요. 부피는 어떻게 돼요? 부피는 두 배, 두 배, 두 배 늘어나면 여덟 배가 되죠. 이 두 번째 도형에서 첫 번째 작은 정육 면체가 몇 개 있는지 세보면 여덟 개가 있잖아요. 위층에 네 개, 아래층에 네 개 해서 여덟 개예요. 부피는 여덟 배가 돼요. 이건 다들 배우신 거죠? 면적은 길이의 제곱에 비례해서 늘어나고요. 부피는 길이의 3승에 비례해서 늘어나요. 오늘 얘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면적은 길이의 제곱에 비례하고 부피는 길이의 3승에 비례해요. 요걸 이제 갈릴레오가 책에서 얘기해요. 그래서 갈릴레오의 제곱 세제곱 법칙이라고 부르는데요. 갈릴레오가 가졌던 질문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건 강아지 몸속에 있는 뼈예요. 그런데 길이가 두 배인 강아지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큰 강아지 몸속에 있는 뼈가 작은 강아지 몸속에 있는 뼈와 같은 모습일까가 질문이에요. 아니면 모습이 바뀌어야 될까? 갈릴레오는 이게 아니라고 주장을 해요. 같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것도 설명드릴 수 있어요. 뭐 좀 극단적으로 얘기할게요. 길이가 10배 같잖아요. 두 강아지가 있어요. 길이가 10배예요. 그러면 10배가 더 큰 길이가 10배가 큰 강아지는 몸무게는 몇 배가 될까요? 몸무게는 1000배가 돼야 돼요. 왜? 몸무게는 부피에 비례하잖아요. 부피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에서 1000배가 돼요. 그래서 10배가 큰 강아지는 몸무게가 1000배예요. 그 큰 강아지의 몸속에 들어있는 뼈의 단면적은 몇 배가 될까요? 뼈의 단면적은 면적이에요. 그래서 면적이 100배밖에 늘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10배가 큰 강아지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게 돼요. 몸무게는 1000배가 늘어났는데 뼈의 단면적은 100배밖에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포유류가 뼈를 갖고 하는 것이 이제 몸을 지탱하는 거잖아요. 뼈의 단면적이 얼마일 때 얼마나 큰 몸무게를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걸 계산하면 버틸 수 있는 몸무게는 뼈의 단면적에 비례해요. 그럼 이 강아지는 지금 갈릴레오가 왜 이런 결론을 내렸는지 아시겠죠? 10배가 큰 강아지는 뼈의 모습이 변하지 않는다면 1000배나 늘어난 몸무게를 버틸 수 없어요. 그 강아지는 금방 뭐 다리가 부러지거나 뭐 쓸 수도 없거나 거의 그런 아주 큰 위기에 그 놓일 수밖에 없죠. 갈릴레오는 이게 아니라고 주장해요. 그리고 이게 맞다고 주장해요. 큰 강아지 몸속에 있는 뼈는 더 두꺼워야 돼요. 그래야지만 늘어난 몸무게를 버틸 수 있는 거죠. 갈릴레오는 이게 맞다고 주장하고요. 이 오른쪽 그림은 제가 그린 게 아니고요. 갈릴레오 책 안에 있는 그림이에요. 예. 이 책이 우리나라에서 새로 번역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찾아보시면 되는데 제가 확인했는데 우리나라 번역본에도 이 그림은 들어있더라고요. 예. 예, 갈릴레오가 요 재밌는 얘기를 한 거죠. 예. 자, 지금 아까 제가 이야기한 걸 생각해 보시면 제 질문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크기가 변해도 모습이 같을까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사진은 그 걸리버 여행기에 걸리버가 소인국을 방문했을 때의 사진이에요. 그러면 요 사진에서 작은 사람의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걸리버의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그 사진을 똑같은 비율로 나란히 놓아요. 그럼 모습이 똑같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 걸리버 여행기를 쓴 작가가 상상했던 거죠. 모습이 똑같아요. 작은 사람, 큰 사람. 즉, 작은 사람을 가로, 세로, 높이를 똑같은 비율로 늘리면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모습이 똑같다라는 것이 걸리버가 그 걸리버를 쓴 작가가 그 조나단 스위프트가 생각한 그런 상상인 거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걸리버의 키가 여기 살고 있는 작은 소인의 키가 9배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허리둘레 몇 배가 돼요?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허리둘레가 9의 제곱에서 81배라고 생각하시는 분. 허리둘레가 9배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안 드시는 분은 뭘까요? 다시 둘 중에 하나는 드셔야 돼요. 걸리버의 허리둘레가 81배라고 생각하시는 분. 어깨 맞네요. 9배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 거의 비슷한 숫자네요. 예. 답은 9배예요. 81배라고 생각하신 분은 어떻게 판단하신 거냐면 허리 둘레를 면적으로 계산하신 거예요. 허리 둘레가 면적인가요? 그 어떻게 물리학자들은 과학자들은 생각하냐면 여러분도 그걸 이제 제가 팁을 드릴게요. 이런 질문이 떠오르시면 단위가 뭔지를 생각해 보세요. 키는 센티미터로 재요. 허리 둘레는
면적으로 재세요? 길이로 재세요? 허리 둘레도 길이로 재시잖아요. 허리 둘레는 몇 인치 혹은 몇 센티미터라고 얘기하지. 그 선생님 허리 둘레가 얼마예요? 그랬더니 아, 제 허리 둘레는 5평이에요. 뭐 그런 분 없잖아요. 그러니까 허리 둘레가 면적이 아니에요. 허리 둘레가 길이입니다. 그러니까 9배가 다들 이해하신 거죠? 예. 허리 둘레도 길이에요. 센티미터나 인치라는 길이를 재는 단위로 재잖아요. 그러니까 허리 둘레도 9배밖에 늘어나지 않아요. 이제 다음에 뼈의 단면적과 피부 면적은 당연히 81배가 돼요. 이거는 면적이니까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걸리버의 몸의 부피와 몸무게는 이거를 또 9배에서 거의 1000배 가까이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관계를 이렇게 적을 거예요. 부피는 키의 3승에 비례하다. 그리고 몸무게도 키의 3승에 비례해요. 부피와 몸무게는 그 똑같은 비례상수로만 곱하면 돼요. 그 비례상수의 역할을 하는 게 여러분 몸의 밀도죠. 그죠? 예. 밀도는 다 균일하다고 생각해도 되죠. 그 이 작은 사람이나 큰 걸리버나 똑같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면 밀도는 똑같다고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비례상수는 중요하지 않아서 부피가 키의 3승에 비례한다면 몸무게도 키의 3승에 비례해야 돼요. 요식 기억하세요. 요식도 기억하시고요. 앞으로 또 나옵니다. 자, 그런데 다시 이제 보세요. 걸리버가 이 걸리버 여행기의 상상에 따르면 요게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맞다는 것의 의미는 걸리버 여행기에서 소인을 가로 세로 높이를 똑같은 비율로 늘리면 걸리버하고 모습이 똑같다는 게 바로 키포인트예요. 네. 그런데 실제는 어떨까는 고민해 볼 수 있죠. 걸리버 여행기는 그렇다 치고 현실의 사람은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현실의 저와 여러분 같은 현실의 사람도 이식을 만족할까 하는 걸 이제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보는 방법은 체질량 지수라는 걸 생각하면 돼요. 체질량 지수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요. 체질량 지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바로 요거예요.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눠요. 키의 3승으로 나누지 않고요. 키의 제곱으로 나눠요. 그리고 요걸 이제 BMI라고 불러요. 체질량 지수. 그리고 여러분 찾아보시면 이런 표가 있거든요. 그럼 이 표에서 요 부분이 정상 체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정상이라고 하는지도 생각해 보세요.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기준은 사실 별거 없어요. 정상의 기준은 뭐냐면 이런 사람이 더 많다는 것뿐이에요. 그죠? 예. 그걸 이제 정상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즉 뭐냐면 많은 대부분의 사람이 요 범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혹은 대부분의 사람이 체질량 지수를 계산하면 이 값이 거의 다 고만고만하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즉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이 값이 사람들마다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요식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현실의 사람은 몸무게가 키의 3승이 아니라 키의 제곱에 비례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체질량 지수표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다들 이해하셨나요? 현실의 사람은 몸무게가 키의 3승이 아니라 키의 제곱에 비례해요. 근데 걸리버 여행기는 몸무게가 키의 3승에 비례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리버 여행기는 이게 소설 얘기나 그렇지 실제 현실은 이게 맞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걸리버 여행기에선 큰 사람 작은 사람이 모습이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의 사람은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의 사람은 이게 아닐 거라는 거예요. 즉 현실의 사람은 키가 크면 모습이 변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살펴보는 그 물리학자들의 또 아주 과격한 모델을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물리학자들이 이런 짓을 잘해요. 이렇게 원기둥을 그려놓고요. 이게 사람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사람처럼 보이세요? 굉장히 비슷하지 않아요? 예, 사람처럼 보이신다고 만약에 생각하는 고등학생이 있다면 나중에 물리학과에 오시면 돼요. 이렇게 그려놓고 사람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굉장히 비슷하긴 해요. 그죠? 사람의 허리 둘레가 거의 동그랗고요. 그죠? 그 다음 키는 H예요. 물론 머리도 없고 팔다리도 없긴 해요.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모형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건 여러분도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에 팔다리도 붙이고 머리도 붙이고 하면 계산이 안 돼요. 그죠? 예. 가능한 한 단순한 모형을 쓰는 거죠. 이걸 사람이라고 놓고 계산을 해볼게요. 자, 현실의 사람들을 갖고 계산한 BMI는 바로 이거예요. 그죠? 근데 원기둥의 부피는 밑면적 곱하기 높이니까 얘가 돼요. 그럼 이거랑 같아야죠. 그죠? 그래서 H제곱이 R제곱 H랑 거의 비슷해야 돼요. H를 하나씩 없애세요. 그러면 R제곱이 H에 비례해요. 근데 요 R이 이 허리 부분에서의 반지름이잖아요. 그래서 R에다가 2파이를 곱하면 2파이 R을 계산하면 그게 허리 둘레예요. 그죠?
즉 요식의 의미가 뭘까요? 실제 현실의 사람은 허리둘레가 키에 비례하지 않아요. 현실의 사람은 허리둘레가 키에 제곱근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결과를 얻고 굉장히 재밌었어요. 왜 그러냐면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맞으면 왜 패션 모델들은 키가 클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어때요? 허리둘레가 키에 비례한다면 키가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허리둘레가 똑같아서, 그러니까 비율 똑같은 비율로 늘어나면 모습이 똑같다는 거예요. 하지만 키가 허리둘레가 키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키의 제곱근에 비례한다는 것 때문에 키가 클수록 현실에선 날씬해 보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극단적으로 여러분 옆에 여러분보다 키가 9배가 큰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사람은, 그리고 물론 또 하나 가정이 있어야죠. 이 키가 9배 큰 사람이 여러분하고 체질량 지수가 정확히 똑같아요. 그럼 이 사람의 허리둘레는 9배가 아니라 3배밖에 늘어나지 않아요. 그럼 사진 찍고 보면 키가 큰 사람은 날씬해 보일 수밖에 없죠. 그죠? 네. 네. 그래서 키 크면 날씬한다는 게 지금 제가 요 상상한 이 간단한 모형에서의 명확한 결론이에요. 키 크면 날씬해요. 네. 물론 체질량 지수가 같다면. 네. 그래서 다시 그 걸리버 여행기 얘기를 해볼게요. 걸리버 여행기는 이걸 상상한 거예요. 즉 작은 사람 큰 사람이 모습이 똑같다는 게 걸리버 여행기의 상상이에요.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키가 9배 크면 허리둘레는 3배밖에 늘어나지 않아요. 이걸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제가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한 거냐면요, 이걸 키를 2배 늘릴 때마다, 여기서 2배 늘리고 또 2배 늘렸잖아요. 늘릴 때마다 이쪽 부분을 그 루트 2배만 늘린 거예요. 보면 키 큰 사람은 현실은 이렇다는 거예요. 키 큰 사람은 이렇게 보이고요, 키 작은 사람은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사진을 딱 찍어서 두 사진을 나란히 놓고 보면 당연히 이 사람이 날씬해 보이죠. 그죠? 네. 키가 큰 사람이 날씬해요. 자, 지금까지는 그 걸리버 여행기와 현실의 사람의 BMI를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적을 수식인데요, 몸무게가 키의 P승에 비례한다라고 놓을 거예요. 키의 P승. 그러면 걸리버 여행기에서는 P가 3이라는 걸 주장한 거고요, 현실의 사람은 P가 2예요. 이 P라는 심볼이 앞으로 나오니까 기억하세요. 제가 관심 있는 건 P값이에요. 현실은 P가 2예요. 체질량 지수로 판단한. 그리고 걸리버 여행기에서는 P가 3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제 궁금해진 게 사람 말고 다른 생명체는 어떻게 될까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생명체를 살펴봤어요. 이건 여러분이 우리나라 하천에서 굉장히 쉽게 볼 수 있는 피라미예요. 이 피라미 실제 우리나라 데이터예요. 그 우리나라의 내수면 연구소에 있는 연구원분이 이 자료를 저한테 감사하게 제공해 주셔서 그걸 그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 데이터를 다 그 점을 찍은 게 이거고요. 여기서 아까 그 학교하고 커피숍이랑 그림 그리는 방법이 똑같아요. 여기도 로그 스케일, 여기도 로그 스케일로 한 다음에 이 직선의 기울기를 재면 그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P예요. 그래서 피라미가 3이에요. 즉 피라미는 사람 같지 않고 걸리버 여행기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결론은 사람은 물고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결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이건 또 제가 그 페이스북에 제 친구가 이 사진을 올렸어요. 물고기를 낚시로 잡았대요. 이 사진을 올리면서 하나 잡았는데 크기가 비밀이래요. 크기가 비밀이라는 게 상당히 흥미로운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사진만 갖고는 이 물고기가 뭐 요만한 건지 제 팔뚝만한 건지 제 키만한 건지를 알 수 없어요. 왜 알 수 없겠어요? 그게 바로 P가 3이기 때문이에요. P가 3인 생명체는 사진 아무런 비교 대상 없지 그 생명체만 찍힌 사진으로는 그게 얼마나 큰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예, 아까 걸리버 여행기 얘기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물고기는 정말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 대상이 없으면 몰라요, 이게 얼마나 큰지. 그런데 이분이 사진 찍을 때 실수를 해서 이걸 남겼어요.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우리 보통은 호치키스라고 하는 스테이플러, 그 침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한 요만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분이 왜 비밀이라고 했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비교 대상이 없으면 이것만 갖고는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물고기니까. 그리고 그 이유가 물고기는 피가 3이라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이쪽 분야에서는 아이소메트릭이라고 불러요. 이게 뭐 아이소가 같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메트릭이 다 같다. 즉 가로, 세로, 높이, 방향 모든 방향으로 메트릭이 다 같다는 뜻이라서 방금 얘기한 피가 3이라는 것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건 제가 그냥 그 장난삼아 그린 그림이에요. 원래 물고기가 크기가 다 다르다고 해봐요. 이렇게.
그다음에 얘 사진 찍고 얘 사진 찍고 얘 사진 찍고 사진을 네 장을 찍은 다음에 사진을 일렬로 맞춰요. 그럼 물고기의 경우엔 다 똑같은 모습이어야 돼요. 근데 현실의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이게 현실의 사람이에요. 그럼 이 현실의 사람을 키를 다 맞춰서 그 그림을 그려요. 그럼 이렇게 보여요. 사람은 키가 크면 모습이 바뀌어요. 예. 그래서 물고기는 사진 한 장만 갖고는 얘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지만 사람은 이 사진을 딱 보면서 이 분이 나이가 50이다 라고 판단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죠? 대충 크기를 알 수 있어요. 비교 대상이 없어도.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물고기는 피가 3이고 사람은 피가 3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지금까지 본 결론은 피라미와 사람이 다르다는 건 알아요. 피라미는 피가 3, 그 사람은 피가 2예요. 그럼 왜 다를까를 질문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처음 생각한 건 이거였죠. 피라미는 어류고 사람은 포유류니까 그런가? 그럼 이제 뭘 생각하면 아니면 또 다른 가능성도 있죠. 피라미는 물속에 살고 사람은 육지에 살아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이제 그 중에 어떤 게 맞는지를 판단하는 좋은 방법은 당연히 물에 사는 포유류랑 비교하면 돼요. 물에 사는 포유류는 바로 고래죠. 이 데이터는 저희가 직접 측정할 수는 없어서 논문을 하나 찾았는데 그 논문에 그 이 긴수염 고래 개체의 리스트가 쭉 있었어요. 그래서 각 하나하나가 키가 얼마고 몸무게가 얼마인지가 있어서 그 데이터를 갖다가 저희들은 그림만 그린 건데요. 그림을 그려보니까 피가 이것도 3이에요. 즉 포유류와 어류 때문에 다른 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와 같은 포유류인 고래도 피가 3이에요. 그럼 이제 남은 질문은 뭘까요? 아 그러면 고래하고 피라미는 물에 살고 사람은 육지에 살아서 다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이제 여러분 같아도 똑같을 거예요. 그럼 뭐랑 비교하고 싶으세요? 육지에 사는 다른 동물하고 비교해보고 싶겠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또 모았어요. 그런데 육지에서 네 발로 걷는 포유류는 길이를 재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방향으로 잴 수도 있고요. 이 방향으로 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개체 하나당 길이의 데이터가 두 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게 말이잖아요. 말의 몸무게가 얼마다? 그러면 쭉 직선이 있는 거죠. 이 방향으로. 그럼 보시면 말의 몸무게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두 개예요. 그 두 개의 의미가 이 방향이냐 이 방향이냐예요. 하지만 이 데이터를 여러분이 보시면 어떤 방향으로 말의 길이를 쟀든 이쪽으로 쟀든 이쪽으로 쟀든 둘 모두 다 피가 3이에요. 즉 사람이 피가 2인 이유가 육지에 살기 때문은 아닌 거예요. 육지에 사는 네발 포유류가 피가 3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도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이 뭐가 다를까요? 그럼 당연히 사람은 두 발로 걷죠. 두 발로 걷기 때문일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이런 생각을 하다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갑자기 질문이 하나 떠올랐어요. 질문. 그 질문이 뭐였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아 사람은 두 발로 걸어서 그런가 하다가 딱 떠오른 질문이 이거였어요. 잠깐 사람이 항상 두 발로 걷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린애들은 두 발로 못 걸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도 예상할 수 있어요. 혹시 두 발로 걷기 시작하기 전에 아주 어린 애들은 피가 3. 두 발로 걸은 다음엔 피가 2로 바뀌는 것이 아닐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아주 간단한 질문인데 사실 그 과학자들이 연구할 때 답을 찾는 것보다 질문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질문을 찾을 수 있으면 답을 찾는 건 쉬운데요. 도대체 뭘 해야 질문이 뭔지까지 생각할 수 없다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아주 간단한 질문이었지만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이었어요. 그럼 여러분도 똑같을 거예요. 그럼 당연히 모으면 되죠. 데이터를. 그래서 데이터를 모았어요. 지금 이 데이터가 스웨덴 아주 어린 아이들의 데이터인데요. 여기서 제가 이 그림을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까만 점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이 한 뭐라고 할까요? 구름이라고 할까요? 이 데이터 구름에 있는 아이들은 태어난 후에 며칠이 됐는지가 100일 범위 안에 들어있는 애들이에요. 처음에 태어나서 100일 안에 있는 애들이 이 부분에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쭉 진행하죠. 이렇게 녹색 점의 의미는 이 데이터 구름 있잖아요. 그 구름의 뭐 무게중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중심점이에요. 그러면 중심점들만 쭉 보시면 처음에는 이 직선을 따라가다가 직선이 이렇게 꺾이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언제 꺾이는지 볼게요. 이 점은 태어나서 100일까지예요. 100일, 200일, 300일, 400일. 즉
300일에서 400일 사이쯤에 꺾여요. 그게 바로 한 돌이죠. 한 돌이 되기 전에 아이들은 피가 3에 가깝고 돌이 지난 다음에 아이들은 피가 2로 변해요. 근데 그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두 발로 아장아장 아슬아슬하게 걷기 시작하는 것이 돌 전후예요. 즉 제가 처음에 생각한 그 두 발로 걷기 전에 아이들은 피가 3, 걸은 다음엔 피가 2로 바뀌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데이터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갖고 그 뒤에 데이터들을 조금 더 봤어요. 그래서 이건 스웨덴 데이터, 이거 우리나라 아이들, 이건 세계보건기구 데이터인데요. 세계보건기구는 이렇게 개별 한 사람 한 사람의 데이터가 아니라 평균치만 있어서 조금 애매하긴 했는데요. 어쨌든 스웨덴과 우리나라를 보면 이 가면서 이렇게 피값이 변하는 게 명확하게 보이죠. 아, 여기서 제가 색깔을 칠한 거는 뭐 당연히 돌 되기 전 아이들은 이쪽, 이 색깔, 돌이 지난 다음에 아이들은 이 색깔로 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나 스웨덴하고 가다가 꺾인다는 현실은 똑같죠. 아, 근데 여기서 물론 정확히 피가 3은 아니에요. 큰 값에서 작은 값으로 바뀌는 건 맞는데 이게 정확히 3은 아닙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나중에 보니까 좀 재밌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아이들이 스웨덴 아이들보다 먼저 꺾여요. 그래서 사실 궁금하긴 해요. 혹시 그 답을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아이들이 그 서구권에 있는 아이들보다 더 먼저 걷기 시작하는지가 궁금해요. 제가 지금 제 데이터로 보면은 먼저 걷겨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답을 알고 있지는 못하는 질문입니다. 예. 예, 그래서 태어나서 1년쯤 지나면 이제 아이들이 걷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피값이 변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지금까지는 이제 어떤 데이터를 갖고 그 통계적인 방법을 갖고 피값이 변하는 걸 이해해 보는 시도였고요. 뭐 물리학자들은 당연히 조금 더 얘기를 더 하고 싶어요. 지금 얘가 제 둘째 딸이에요. 한참 전에 찍은 사진이네요. 지금은 고3이에요. 그래서 지금 모습하고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물리학자가 사람 몸을 설명한 아까 대충 눈치는 채실 수 있는데 아까 원기둥 그려놓고 사람이라고 우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할 거예요. 굉장히 비슷하지 않나요? 제가 이 논문을 그 출판을 한 다음에 몇 물리학회에서 그 발표를 했었는데 제 세미나를 들은 한 물리학자가 강연 끝난 다음에 저한테 와서 아주 감동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정교한 인체 모형은 자기가 본 적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감탄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분이 감탄한 이유가 제 이 모형에는 발이 있어요. 발. 발이 있는 인체 모형은 물리학계에서 시도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모형을 하는지 설명드릴게요. 그 여러분이 제 지금 모습을 옆에서 보신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제가 약간 몸을 기울이는 거예요. 앞으로. 제가 몸을 기울이면 중력은 제 몸을 앞으로 넘어가게 하려고 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종아리쯤에서 못 넘어가게 당기는 근육이 있잖아요. 근육의 힘은 제 몸을 이쪽으로 돌리려고 하고요. 중력은 제 몸을 이쪽으로 돌리려고 해요. 근데 제가 요 상황을 유지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이야기는 두 돌림 힘이 크기가 같은 거예요. 균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요 상태로 유지하는 건데요. 중력에 의한 돌림 힘은 어렵지 않게 금방 할 수 있어요. 이게 돌림 힘이 토크잖아요. 토크는 거리와 힘을 곱한 거거든요. 그리고 힘은 F는 MG잖아요. 그래서 다 넣어서 계산하면 돼요. 그런데 이 연구할 때 고민을 한참 했던 것이 근육에 의한 돌림힘을 어떻게 할까라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그 생물학 책도 막 찾아보고 했거든요. 그때 저희가 사용한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근육은 이렇게 길다란 근섬유라고 해요. 머슬 파이버. 머슬 파이버의 다발이에요. 그러면 머슬 파이버의 개수 길다란 근섬유가 여러분 몸에 얼마나 있을까 하는 건 여러분 몸에 단면적에 비례하겠죠. 그죠? 예. 개수니까 예. 면적에 비례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근섬유 하나만 보세요. 길다란 아주 얇은 근섬유 길다란 근섬유 하나를 보면 근섬유 하나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대요. 이 안에 사코미어라는 작은 조직이 계속 반복돼요. 사코미어가 한 줄로 쭉 늘어서 있는 게 근섬유예요. 그럼 사코미어의 개수는 당연히 여러분 키에 비례하겠죠. 길이니까. 그래서 그거는 키에 비례해요. 그럼 여러분 몸속에 있는 전체 사코미어의 개수는 요거랑 요걸 곱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제 모형에선 이렇게 가정하고 계산했어요. 네, 그 사코미어 개수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사코미어 하나가
힘을 그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액티브한 그런 기관이니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 힘의 형태를 처음에 일반적인 형태로 적었어요. 그랬더니 근육에 의한 돌림힘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됐고요. 그래서 그걸 모아서 아까 말씀드린 중력에 의한 돌림힘과 근육에 의한 돌림힘 평형을 이룬다 놓고 하고 놓고 계산을 하면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중요한 식이 바로 이 뒷부분이에요. H가 R 제곱에 비례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몸무게는 부피에 비례하잖아요. 그래서 계산해보면 몸무게가 키의 2승, 즉 P가 2여야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아주 간단한 역학적인 모형인데요. 제가 이 상황으로 그 앞으로 안 고꾸라지고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걸 가정하고 몇 가지 뭐 그 근육에 의한 돌림힘을 계산하는 때 가정이 있긴 해요. 어쨌든 그런 가정을 써서 보면 P가 2가 되어야 된다라는 걸 명확하게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요거 계산하다가 그 하나 또 그 재밌는 생각을 하나 해봤어요. 또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외계인하고 통신을 했는데 거기서도 걔들도 또 직립보행을 한대요. 근데 물어보니까 거기는 중력과 속도가 지구보다 훨씬 크대요. 그러면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거기 있는 외계인들은 우리보다 더 뚱뚱할 거 아니에요. 얼만큼 더 뚱뚱할까를 요 계산이 맞다면 해볼 수 있어요. 그럼 얘가 여기 중력과 속도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계산해보니까 허리 둘레가 스퀘어루트 G가 돼요. 즉 우리보다 중력이 9배가 큰 그런 행성에 살고 있는 직립보행하는 외계인은 허리 둘레가 3배가 돼야 돼요. 우리보다. 예. 어쨌든 중력 가속도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도 볼 수 있었고 직관적으로 생각한 것하고 맞더라고요. 더 중력이 큰 곳은 당연히 높이 키를 키우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이 밸런스를 유지하기가 어려우니까 허리 둘레가 두꺼워야 돼요. 그쪽은. 하지만 직립보행이니까 이건 똑같은 거예요. 직립보행을 하는 외계인도 P는 2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연구를 거의 마무리할 때쯤에 그 제가 제 컴퓨터에 노트북 컴퓨터에 데이터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데이터가 뭐냐면 제 큰 이번엔 큰딸 얘기인데요. 큰딸이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저도 부모였을 때 이게 궁금 제가 부모니까 궁금하잖아요. 애가 제대로 발육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제 큰딸이 아주 어렸을 때 그 데이터들을 모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 큰딸의 키, 제 큰딸의 몸무게 이 그 데이터를 갖다가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건 그래서 어떤 익명의 어떤 뭐 스웨덴 아이들 그런 데이터가 아니라 제가 매일 얼굴을 보는 제 큰딸의 데이터예요. 그런데 제 큰딸도 보니까 P가 3이었다가 P가 2로 꺾이더라고요. 저는 요 근데 이런 그림은 논문에는 넣진 못해요. 저자의 어떤 개인적인 데이터잖아요. 하지만 제가 이 연구할 때 요 그림을 만들어보고 굉장히 그 굉장히 재밌었게 생각했어요. 그 제가 했던 계산은 아주 일반적인 계산이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제가 매일 얼굴을 보는 제 사랑하는 큰딸의 경우에도 똑같이 성립한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때가 이제 큰딸이 사람이 된 시점입니다. 이건 네발 포유류 혹은 물고기였다가 이제 사람이 된 시점입니다. 아, 이때가 언제쯤인지 찾아봐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예. 어쨌든 제가 굉장히 연구하다가 인상적인 그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피카츄 얘기를 조금 할 수 있는데요. 포켓몬고 게임 해보신 분들 많죠. 포켓몬고에서 게임하다가 얘를 잡아요. 그러면 이게 데이터가 있어요. 얘가 3.01kg이고 키가 0.33m래요. 그럼 이걸 다 모으면 그러면 또 그 체질량 지수를 분석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어느 한 그 외국인의 웹페이지를 하나 찾았는데 그분이 그 요새 용어로 덕후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포켓몬고에 등장하는 모든 캐릭터의 실제 데이터들을 엑셀 파일로 다 정리해 놓은 걸 찾았어요. 고맙게도. 저는 이분 데이터를 갖고 이제 그림을 그려본 거죠. 그래서 포켓몬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키, 그 다음에 몸무게, 그걸 로그로그 스케일로 그린 거예요. 그리고 그려놓고 보니까 약간 명확하진 않아요. 이게 사람처럼 명확하진 않은데 제가 보기에는 P가 3보다는 P가 2에 더 가깝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포켓몬은 아마도 직립보행했을 가능성이 커요. 예. 그 다음에 지금 포켓몬 고에 등장하는 캐릭터가 P가 2잖아요. 그 얘기는 사람의 체질량 지수를 계산하는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포켓몬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의 체질량 지수를 계산해도 된다는 거예요. 사람하고 똑같으니까. 그래서 그걸 계산해봤어요. 0.04인 애가 있어요. 포켓몬 중에. 저는 얘가 엄청 날씬한 애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얘는 밀도가 낮아요.
근데 제일 큰 애가 375도 있었어요. 얘도 엄청 뚱뚱한 게 아니라 얘도 밀도가 달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피카츄, 오늘의 주인공. 얘는 40cm고요. 키가 몸무게가 6kg이에요. 이걸 넣어서 체질량 지수 계산해 볼 수 있잖아요. 계산해 봤더니 얘가 37.5예요. 피카츄는 고도비만입니다. 고도비만. 이 테이블 바깥쪽에 있는 애. 피카츄가 뚱뚱하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피카츄가 진화를 해요. 피카츄가 피츄가 피카츄가 됐다가 라이츄로 돼요. 근데 얘도 그려보니까 가다가 꺾여요. 꺾이는 값이 똑같진 않아요. 하지만 사람이 성장하면서 꺾이는 거랑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꺾이죠. 근데 기억하시죠? 사람의 어린아이들 중에 요 안에 있는 애들은 두 발로 못 걸어요. 그러면 이게 뭔가 이상해 보이죠? 얘는 두 발로 걸을 수 없어요. 얘는 예.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이거 재미로 하는 얘기인데 어디 가서 뭐 과학적인 분석에 의해서 얘가 두 발로 걷는다는 것이 거짓임이 판명됐다 뭐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재미로 들으세요. 예. 그래서 이게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발로 걷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 피카츄에 관계된 오늘의 결론. 피카츄는 뚱뚱하다. 피츄는 두 발로 걷지 못한다. 그 다음에 이건 그래도 좀 과학적인 얘기예요. 키 큰 사람이 날씬하다는 것을 보여드린 거예요. 아주 간단한 원기둥 모형을 생각하고 실제 사람의 체질량 지수를 계산하는 법이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누어서 그 값이 정상인 사람들은 비슷비슷하다라는 가정만으로도 이 얘기는 저는 명확한 것 같아요. 예, 키 큰 사람이 날씬해요. 물론 가정은 체질량 지수가 같다면 이런 가정은 있어야죠. 그리고 그 이유도 찾은 거예요. 사람의 체질량 지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동물하고 달라요. 동물은 사람을 제외한 다른 동물은 P가 3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내수면 연구소에 있는 분들하고 그 얘기를 해보니까 실제로 그 물고기들의 양식을 하잖아요. 양식을 하면서 얘가 제대로 성장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 그분들이 똑같은 지표를 쓴대요. 몸무게를 길이의 3승으로 나눠서 그 값이 얼마인지를 갖고 지금 양식하고 있는 물고기의 영양 생태를 파악한다고 하더라고요. 물고기의 체질량 지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물고기의 무게를 길이의 3승으로 나눠서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은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눠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왜 그런지도 저는 찾았다고 생각해요. 그걸 실제 데이터를 갖고 그 돌 이전과 이후에 따라서 피값이 변하는 게 하나의 어떤 간접적인 증거고요. 보다 명확한 증거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이 사람의 인체 모형, 아주 정교한 인체 모형, 그걸 이용해서 이 직립부로 두 발로 서 있는 사람이 중력에 의한 돌림임과 근육에 의한 돌림임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는 것만으로도 피가 2가 되어야 된다는 걸 보일 수 있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이유가 사람은 두 발로 걷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지구에 있는 다른 생명체에 비하면 굉장히 독특한 생명체예요. 그 요 얘기를 들으시면 뭐 예를 들어 집에서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시는 보면 특히 강아지가 가끔 두 발로 쓰잖아요. 그러면 강아지도 피가 이냐라고 하면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다른 동물과 각 동물에 비교해서 가장 큰 차이는 사람은 두 발로만 걸어요. 두 발로만 항상 걷는 동물은 사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 피가 2가 되는 이유가 사람의 직립보행 때문이다 라는 걸로 그 결론을 내릴 수 있었어요. 제 오늘 강연은 거의 이제 마무리인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오늘 제 얘기 들어보시면 이게 물리학이 맞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요. 저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저는 물리학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는 연구를 다른 분들이 보면 물리학자가 하는 연구하고 조금 달라서 그런지 저한테 그게 왜 물리학이에요? 라고 질문을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저도 그런 고민을 좀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물리학이라는 게 뭘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물리학은 저는 이런 거예요. 물리학이라는 게 어떤 그 물리학의 적용 대상이 뭔지에 따라서 뭐 원자핵, 전자까지가 물리학, 분자부터는 화학 그런 식으로 연구의 대상이 뭐냐에 따라서 나누는 게 아니라 어떤 대상이라도 그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에 붙여진 이름이 물리학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여기 독특한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똑같은 자연, 똑같은 사회를 보더라도 그 연구를 하는 사람이 어느 분야에 있는지에 따라 시선은 다 제각각일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물리학적인 시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래서 요새 뭐 융합 연구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융합 연구라는 게 어떤 보고자 하는 시각을 통일하는 게 저는 융합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똑같은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양한 시선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 융합의 가장 바람직한 형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제 오늘 그 말씀드린 연구를 보셔도
아마 짐작하셨겠지만 이건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요. 어떤 물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리학자는 인류의 피터팬이래요. 그 이유가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른이 되지 못하고 평생 그 갖고 있어도 호기심을 유지한다라는 얘기를 해서 저뿐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물리학자들이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뭔가 제 주변에서 궁금한 문제를 찾고 그 궁금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연구는 아마 계속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제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여러분과 질문과 답변 뭐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들 있으세요? 이쪽에 질문들. 네,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전 물리학자가 굉장히 진지하고 어려운 걸 하는 줄 알았더니 재미난 거 마셔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제가 옛날부터 그 동물하고 인간을 비교했을 때 인간이 동물보다 빠르진 않은데 왜 오래 잘 걸을 수 있을까를 생각했는데 인간이 다리 수가 동물에 비해서 반으로 줬는데 근데 알이 동물은 3이고 인간은 2라는 걸 느꼈을 때 그래서 더 오랫동안 많이 걸을 수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맞는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요. 제가 그거는 명확하거든요. 사람이 그 여러 가지 이론이 있어요. 그 인간은 거의 털이 없잖아요. 그 털이 없는 이유가 뭘까를 인류학자들이 고민들을 하는데요. 그 중에 여러 가지 다양성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뭐 재밌는 것도 많아요. 그게 뭐 본인의 피부의 건강 상태를 보여줘서 내가 건강한 개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털을 없앴다는 이론도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인간이 그 잘했던 게 빨리 달리는 게 아니라 오래 달리기예요. 그래서 인간은 뭐 굉장히 오래 뛸 수 있대요. 그리고 오래 뛰다 보면 당연히 몸에서 발생하는 열을 외부에 방출해야 되잖아요. 근데 털이 있으면은 외부의 열을 방출하는 것이 방해가 되니까 털이 없어졌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이 다른 동물에 비해서 빠르진 않지만 오래 달릴 수 있는 건 분명한데요. 그것과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사람의 몸무게가 키의 제곱에 비례하는 것과 어떻게 연결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지는 죄송하지만 제가 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두 발로 뛴다고 해서 더 멀리 뛸 수 있다고는 잘 모르겠는데요. 예,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오래 달리는 건 분명하고요. 예, 또 다른 질문. 아까 그 처음에 물체가 커지면 동그래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삼승의 관계니까 아마 쭈그러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은 사람 같은 게 있다는 거는 그렇게 동그래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예. 아무리 커져도 예. 커지면 당연히 저는 쭈그러들어 일반적인데 그렇지 않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크기의 문제인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는 그 중력의 영향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은 사실 여러분이 느끼는 중력은 지구하고의 중력뿐이고 주변 옆에 앉아 계신 분과 인력을 느끼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중력의 효과를 거의 무시해도 돼요. 근데 아까 큰 천체가 동그랗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게 중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도 한 뭐 기껏해야 2m 정도밖에 안 되는 생명체의 경우에는 몸의 모습을 결정할 때 중력에 의해서 효과는 크진 않아요. 아까 그러니까 중력 조심해야 되는 게 아까 그 사람의 돌림 계산할 때 중력이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몸의 모양 자체를 만들 때는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키가 1800km가 되는 외계인이 있다면 그 외계인의 모습은 별 수 없어요. 그 정도 크다면. 그리고 우리한테 적용되는 물리 법칙이 똑같이 적용되고 우리를 구성하는 물질과 그 키가 1800km인 외계인의 몸을 구성하는 물질이 똑같다면 그 외계인은 동그랄 수밖에 없어요. 그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동그랗지 않고 이렇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고추선 모습을 이렇게 그런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키가 2m밖에 안 되기 때문인 거예요. 키가 똑같이 사람이 키가 1800km가 된다면 사람은 동그래질 수밖에 없고요. 그럼 피가 3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예. 뒤에 또 거기서 아까 그 자바 애플리스로 그 미국에서 커피숍의 분포가 변하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그 만드신 뭐라고 해야 될지 그 마지막에 나온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 마지막에 나온 분포가 이제 선생님
교수님께서 만드신 어떤 모델에 의해서 나온 거잖아요. 예예. 예. 그럼 그게 실제적인 커피숍의 분포라고 해야 되나? 그거하고 그러니까 미국의 스타벅스들이 몇 예, 개가 예. 있느냐의 그 분포하고 얼마나 일치하는지가 저는 좀 궁금합니다. 그 미국의 경우에는 개수만 저희들이 이용했고요. 정확한 위치는 그 개별 퍼실리티에 대해서 갖고 있지 않아서 그거를 하진 못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한 거죠. 그래서 아까 한 그 커피숍 브랜드의 커피 지점들이 어디 어디 있는지를 지도에 그려봤고 그게 P가 그때는 알파였죠. 알파가 1에 가깝다는 거는 확인을 하긴 한 거죠. 근데 실제 현실은 저희들이 그 조심하셔야 될 것이 제가 있는 분야에서 관심 있는 거는 전체가 어떤 거시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지가 관심이에요. 알파 값이 얼마냐. 그 직립보행이면 P가 얼마냐라는 거지 구체적인 커피숍 하나하나의 위치를 선정할 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용 연구 방법의 결과를 이용하겠다라고 하면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큰 패턴만 이야기하지 구체적인 학교가 왜 거기 있느냐를 설명하기에는 사실 어려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는 방식의 어떤 연구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 이유는 아까 이런 아까 보여드린 그림 같은 걸 유심히 보시면 모든 기관들이 이거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모든 기관들이 정확히 직선이 있진 않아요. 그죠? 이게 정말로 100% 맞다면 이렇게 나란히 이 직선이 그대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흩어져 있죠. 하지만 전체적인 패턴은 이 기울기를 따른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전체 패턴이 어떤 형향을 경향을 따르는지를 알고 있으면 그걸 판단 기준으로 해서 왜 여기는 이렇게 되고 왜 여기는 이렇게 낮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거시적인 패턴을 보는 것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 이유는 여기에 요 점을 보면 평균보다 높잖아요. 그럼 이게 이상하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상한 건지 아니면 평균적인 건지를 알려면 거시적인 패턴이 뭔지를 아는 작업은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모델 어떤 사실들을 가지고 와서 현실을 설명하는 단순한 모델을 만드는 방법론 자체는 예, 예. 그러니까 경제학이라든지 맞아요. 사회학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많이 실제로 또 사용이 되고 있는 연구 방법들이잖아요. 그런데 예, 예. 왜 하필 물리학자가 그런 사회 현상을 물리학적인 테크닉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강연해 주신 거를 봤을 때는 대부분 그러니까 모델링과 뭔가 모델을 설계하고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이런 건데 왜 굳이 물리학자가 이걸 했을 때 더 특별한 게 어떤 게 있는지 네, 궁금합니다. 그게 제가 좀 곤혹스러워하는 그런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제 연구를 보시면 아니 듣고 나니까 뭐 물리학자의 연구나 뭐 경제학자의 연구나 다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그런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제가 이렇게 좀 제 답변을 그냥 아무런 가감 없이 말씀드리자면 저는 제가 하는 연구가 그게 그 물리학 같지 않아 보인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상처받지 않아요. 그리고 왜 그래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연구가 재밌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의 툴셋이 있잖아요. 툴박스에 있는 툴을 이용을 해서 연구를 하고 그중에 어떤 일부 재미있는 결과를 얻으면 저는 그 자체로 행복해요. 제가 한 연구가 그 물리학 그 경제학과 뭐가 다르냐요 그러면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저는 그렇게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오늘 설명해 드린 내용 중에 일부는 경제학자들이 잘 안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 특히 그 아까 지도 위에서 보여드린 그런 컴퓨터 시뮬레이션 같은 거는 아직도 특히 우리나라 경제학자들 사이에선 그 주류 경제학이라고 할 수 있는 분야에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방법을 이렇게 안아주지를 잘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래서 경제학 분야의 분들이 연구를 한다면 아파 제가 A마을, B마을과 비슷한 방식으로 연구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나중에 등장하게 됐던 제가 했던 연구는 아니지만 그 어떤 그 변분법의 방법으로 수식을 이용을 해서 증명을 하는 것 그런 부분도 아마 물리학이나 수학 분야에서는 자주 하겠지만 경제학자들이 그런 식의 접근을 하는 걸 솔직히 자주 보지 못했고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갖고 있는 툴박스가 여럿이잖아요. 어떤 이론적인 어떤 비적분 같은 걸 이용하는 방법,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방법, 그런 제가 갖고 있는 툴 박수 중에 제가 이해하고 싶은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방법들을 그때그때 적절히 택해서 그 방법을 갖고 연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연구가 경제학과 뭐가 다르고 사회학과 뭐가 다르고 물론 다른 건 있을 텐데 그게 뭔지 그렇게 깊게 고민해 보진 않았습니다. BMI 계산도 마찬가지였는데 BMI 부분에서도 실제 데이터를 분석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뭐 물리학자로서의 어떤 아이덴티티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뭐 다른 뭐 통계학이라든가 뭐 의학이나 그것도 똑같게 할 텐데요. 근데 물리학자로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주 간단한 인체 모형으로 그 사람의 피가 2가 되는 걸 이해한다거나 사람을 원기둥처럼 단순화해서 키 큰 사람이 날씬하다는 걸 보인다거나 라는 거는 아마 의학이나 아니면은 통계학에서는 그런 식의 접근 방법을 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질문에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쪽 앞에 그 피가 3일 때도 스케일을 알 수 없다고 하셨는데 제일 첫 번째 강연에서 프랙탈 도형도 스케일을 상관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두 개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 프랙탈 도형에서 스케일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게 생각해보니까 공교롭게 둘 다 그 스케일이 없는 파워 로우를 따르잖아요. 앞에 그 체질량 앞에 그 퍼실러티의 관계 그 시설 커피숍 각별 어떻게 분포해야 될까라는 것도 그 시설물의 밀도가 인구 밀도 알파승이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나온 사람 몸의 몸무게와 키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도 그 키의 피승이라는 형태가 돼서 둘 다 뭐라고 하죠? 멱함수골이잖아요. 그 모의 몇 승골인데요. 그래서 과학계에서는 모의 몇 승골로만 되면 스케일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분명한데요. 아까 사람의 경우에는 아까 그 학생이 질문한 거에서 사람의 경우에는 물고기는 그 제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거는 물고기나 사람이나 스케일 법칙을 따르는 건 맞아요. 그리고 피가 피값만 다르다는 면에서는 차이가 없는데요. 물고기의 경우엔 피가 3이라는 것의 의미는 스케일이 없다기보다는 그건 아까 제가 잠깐 영어 표현을 소개해드린 아이소메트릭이라는 거예요. XYZ 모든 방향에 대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변한다는 것 때문에 물고기는 사진만 갖고는 크기를 알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스케일이 없다라는 면에서는 물고기나 사람이나 아까 뭐 커피숍 분포나 학교의 분포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파워로우를 따른다는 면에서는 스케일이 없는 거죠. 네, 여러분 3시 반에 또 강연 있는데 안 쉬세요? 제가 하나만 질문할게요. 예. 저는 경제학 전공했는데요. 아, 예, 예. 복잡계 물리학이라고 듯이 복잡계 경제학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거기서 가장 감명 깊은 거는 예. 아까 이퀴빌리엄 얘기도 하셨지만 예, 예. 대개 경제학은 가만히 놔두면 다 조용해지고 예, 균형이 예. 간다라고 하는 그런 예, 예. 것이 균형인데 사실은 복잡계 경제학에서 가장 큰 발견은 아무런 그렇죠. 외적 변화가 없어도 예, 내부적인 맞습니다. 변화가 예, 예. 결국은 맞습니다. 폭락도 오고 예, 예. 호황도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큰 발견이라고 생각하는 예, 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시고 있는 물리학은 어떻게 보면 어떤 법칙을 잡아내는 그런 예. 쪽으로 어플라이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연력학 제2 법칙도 보면 예, 예. 결국 가만히 놔두면 모든 물질은 다 그냥 예, 예. 풍퍼짐하게 펼친다. 이퀴빌리엄 예, 예. 굉장히 비슷한 발상이잖아요. 근데 사실 현실은 보면 그렇지 않게 많잖아요. 많죠. 예. 폭발도 하고 뭐 예, 맞습니다. 그런 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게 오늘 제 그 세 번에 걸친 강연에서는 소개해드릴 시간은 없었는데요. 그 부분에 관심인 그 영역을 저희 쪽에서는 비평형 통계역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평형 상태가 아닌 통계역학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요. 그게 복잡계 경제학도 마찬가지인데 비평형 통계역학은 사실 이렇게 평형 통계역학처럼 어떤 연력학 제2 법칙처럼 뭔가 명확하게 잘 완성되어 있는 이론의 틀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비평형 통계역학 부분에서도 그 통계물리학자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은 거시적인 패턴은 정해져 있는데 그 거시적인 패턴을 구성하는 하나하나는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주식시장의 폭락과 폭등도 복잡계 경제학에선 그 주식시장의 폭등과 폭락의 폭의 확률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계산하는데요. 그거는 그 깨끗한 확률 분포의 꼴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분포를 이루는 구체적인 회사 하나하나의 주가가 폭등하냐 폭등하냐는 이것과는 다른 문제인 거죠. 거시적인 패턴과는 다른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저희 쪽에서 관심 있는 것은 거시적인 패턴은 그 굉장히 그 안정적으로 보여주는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의 실제 다이나믹스는 굉장히 복잡하게 변동하는 그런 경우가 관심이 많은 거죠. 지금 말씀하신 거로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통계역학에서는 비평형 통계역학이라는 분야가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분야고요. 그쪽에서는 뭐 엔트로피 그런 얘기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예. 그러면 이제 10분 뒤에 다음 강연이 이어지니까 제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